뭐 해볼까? 자, 공돌이 팝빠. 어, 야, 잠깐만. 안녕하세요. 공들파파입니다. 이 친구는 제 전 직장 입사 동기입니다. 저는 작년에 회사를 탈출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꽤 오래전에 회사를 탈출해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뭐 스타트업 관련된 것도 많이 하고 두 달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형 유튜브에서 왔다고 내가 요즘 뭐 하냐 그랬더니 AI 페인팅? 가끔 뉴스에 많이 나오죠. 뭐 AI 페인팅으로 무슨 그림 대회에서 1등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지 막 논란도 많고 테스트를 준비 중인 웹사이트에 제가 베타 테스터 비슷하게 이상한 말 막 치면 그림이 나와. 진짜 신기하더라고요. 제 채널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오늘 만났습니다. 오늘 영상은 처음에는 AI 페인팅이 도대체 뭐냐?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, 저게? 이런 설명을 좀 듣고요. 설명 듣기 싫으신 분은 바로 스킵하세요. 제가 타임라인 걸어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부터가 재밌어요. 실제로 그림을 그려볼게요. 어떻게 그림이 나오는지. 내 말도 안 되는 단어, 막 공돌이 파파 똥 싸는 거 막 이런 거 넣어가지고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실험을 좀 해보겠습니다. 잠깐만.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자, 이 친구가 만든 홈페이지 접속을 해서 얼른 회원가입을 하세요. 선착순 100명한테 권한을 주겠답니다. 한 달 정도? 네. 그런 걸 실제로 직접 해보실 수 있게 권한을 100명한테 주신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보세요. 그리고 끝에 어떻게 칭찬하는지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. 오늘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반갑습니다. 저는 이인현이라고 하고요. 저희는 인공지능 개발자고요. 인공지능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싶습니다. 네. 호랑이 그림이 굉장히 많죠. 근데 이 많은 호랑이 그림은 단 두 개의 단어로 만들어진 그림들입니다. 스팀펑크 호랑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인공지능이 몇백억 개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자, 저 그릴 수 있다. 그런데 네. 텍스트 이미지, 글자를 사진으로 바꿔준다. 저 공돌이 파파와 얼마 전에 술 한잔을 하면서 인공지능이 무엇이냐 라는 그런 술 먹고 피차되게 싸웠어요. 네, 네. 제가 뭐 인공지능을 대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거는 뭐 정답은 아닙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했을 때 인간이 만든 인간이 아닐까. 이제 인간이 스스로 인간 같은 존재를 만들어서 내 일을 대신하게끔 뭐 여러 가지 감각들이 있습니다. 개와 고양이를 분류할 수도 있고요. 그 주가 예측이나 뭐 이런 과거의 경험으로 새로운 것을 예측하기도 합니다. 21년, 22, 지금 1년 사이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. 지금 막 폭발적인 것 같아요, 지금. 맞습니다. 지금 이 제품을 개발하기도 전에 또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저 네 가지 단어가 이 그림의 레시피다. 네. 맞습니다. 된장찌개 끓일 때 뭐 넣고 끓여라. 그 명령을 주는 것처럼 똑같죠, 뭐. 아, 레시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. 그 레시피라는 단어는 공돌이 파파님의 아이디어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 프롬프트라는 단어가 저도 생소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더 어떤 더 친밀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, 그거면 공돌이 파파님이 아, 그거 레시피 아니냐? 레시피죠. 해서 제가 저번에 테스트를 해볼 때 제일 궁금했던 게 만약에 저 네 가지 단어를 한번 넣고 그림이 나왔어요. 근데 그거를 또 했을 때 과연 똑같은 그림이 또 나오느냐 해봤더니 아니 나올 때마다 그림이 달라. 아. 네, 그러니까 랜덤하게 뭔가 이렇게 돼있죠. 그 네.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림을 그릴 때 두 가지 일단 문구와 시드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거든요. 근데 왜 랜덤하게 나오냐 이 처음에 초기에 그 이미지 사이즈에 맞게끔 레드 그린 블루 흩뿌리는 그 초기 값이 필요합니다. 랜덤 씨앗이라고 하거든요. 랜덤하게 씨앗을 뿌려놓고서 순차적으로 이제 업데이트하면서 이러한 그림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 거죠. 잠깐만, 아, 이렇게 그린다고 그림을? 아, 만약에 랜덤 시드가 아니고 저 시드 자체를 픽스 해버리면은 그림이 같은 그림이 나오겠네. 그러니까 랜덤성이 제일 처음부터 부여가 돼버리는 거네. 저기 왼쪽에서. 그렇습니다. 나는 그리면서 랜덤성이 나오는 줄 알았더니 시작부터 그게 정해졌구나. 네. 좀 더 연습을 하면 이제 점점점 이제 고도화하고 점점 디테일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데요. 이거 자꾸 레시피 얘기하는데 된장찌개로 친다면 소금은 무슨 소금 그냥 소금 아니고 뭐 어디서 생산한 소금 몇 그램 이거 디테일하게 써주면 써줄수록 된장찌개를 끓일 수 있는 사람은 편하잖아요. 그것처럼 컴퓨터가 좋아하는 잘 이해하고 잘 하는 단어를 입력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이것도 제가 저번에 해봤다 그랬는데 좋아하는 단어가 있더라고. 어떤 단어는 약간 좀 멍청하게 못 알아듣는데 어떤 단어는 금방 알아듣는 단어가 있더라고요. 남성과 놀고 있는 미니어처 순화의 누적 이렇게 적었는데
남성이 나온 케이스가 있고 남성이 안 나온 케이스가 있습니다. 그거는 인공지능이 이제 한계성 때문에 아직은 이게 완벽한 구현은 되지 않았다. 어떤 단어를 적을 것이냐? 그러면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로 하겠죠.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, 뭐 예를 들어서 시대별로 이제 화풍이 있을 수 있고, 그래서 나는 뭐 입체파의 어떤 화풍을 그림에 반영하고 싶어. 그러면 뭐 입체파라고 쓰셔도 되고, 아니면 큐비즘이라고 쓰셔도 되고. 자, 실습. 자, 여기서부터 하이라이트입니다. 여기서부터 재밌어요. 자, 요거 보시고 선착순으로, 자, 선착순으로 100분 베타 테스터 가입을 지금 받습니다. 공짜예요. 요 그림들도 다 이제 오케이. 제가 만든 거고요. 렉시카.art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. 거기에서 프롬프트를 가져다가 쓰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. 저는 이제 레시피 공개 사이트가 또 있다네요. 네, 맞습니다. 뭐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릴 수 있고, 약간 저도 하면서 제가 이 정도 그릴 실력이 아닌데 하면서 약간 자존감이 높아지는. 약간 그리는 거냐 타이핑이냐 아까 그거 얘기예요. 논란거리긴 한데 어쨌든 그림이 나오는 거 맞잖아요.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아. 원하는 그림을 적고요. 레시피 적고 그다음에 원하는 비율을 적고 그리고 이제 이미지 생성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가 생성됩니다. 뭐 해볼까? 자, 공돌이 파파. 공돌이 파파. 아. 공돌이란 말 몰라요.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또 될 수도 있어. 내 공돌이 파파를 얘가 머신러닝 했나? 소스 하나로 음식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. 잠깐만. 진짜 인공지능을 이게 고문해서. 저 진짜 고문 수준인데. 네, 네. 억지로 그리라고 하니까. 네, 뭔가 공들이 나왔네. 공들이 나왔네. 파파라는 말 어떻게 인식해서 저 뒤에가 나왔을까? 값을 만약에 똑같이 하면은 똑같이 나오는 거죠. 그러면 그렇죠? 지금 시드 값이 이렇게 나왔으니까요. 공돌이 팝판은 저희가 기억하고 있고, 네. 그러면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곳에 가서 여기 또 있구나 저게. 여기에 네. 이제 공돌이 팝판을 입력하고 시드가 똑같으니까. 시드가 똑같으면 똑같은 그림이 똑같이 나오는 거고. 와, 네. 이게 공이 나왔네. 딴 거 나왔네. 아. 야, 저렇게 뜨네. 엔지니어 아빠가 나. 네. 이렇게 짧은 단어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이미지가 변환이 되거든요. 근데 아주 디테일하게 긴 문장을 만들어 놓고 일부를 바꾸면 이제 그거는 이제 그림이 많이 바뀌지 않고 이제 그 부분이 업데이트 돼요. 네. 주피터가 나왔다. 아, 나왔습니다. 뒷배경이 우주네. 네. 네. 자, 저는 마이클 잭슨 무시했어요, 그냥. 오. 저거 마음에 든다. 괜찮은데? 마음에 든다. 아, 레드햇이 안 나왔습니다. 레드햇이 그러니까 안 나왔네, 그거. 오. 저거는 이제 마이클 잭슨 자체에 집중을 했네. 저건 좀 유치하다. 맞다. 자, 이게 지금. 야. 아까 화가 이름을 적으면 더 이쁘게 나올 거. 신기하다. 컴퓨터가 약간 라틴계 여자를 좋아하나 보다. 가급적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어요. 그래서 간단하게는 뭐 머그컵에다가 아니면 티셔츠를 제작해서 입는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어요. 자, 베타 테스터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100명 이후에는 네가 가입을 막을 거야? 아, 그거는 트래픽 상황을 보면서 조금 조절할 수 있으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가입해 보시고 안 되면은 늦은 겁니다. 근데 되면은 빨리 가입해서 한번 해보세요. 진짜 재밌어. 밤샌다니까요. 네, 그리고 레시피가 간단하지가 않다. 뭐 춤추는 돼지 이렇게 쓰면 안 돼요. 굉장히 마치 아주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이듯이 자, 레시피를 아주 디테일하게 써줘야지 멋있는 결과물이 나온다. 네. 이거 우리나라에 서비스한 업체가 지금 있나요?
아,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런 식으로? 아직은 없고 없죠. 이제 그 무료 버전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그 버거는 이제 그 구글 콜랩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컴퓨터를 잘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거기서 이제 클릭해서 영어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. 뭐 하는 거야? 열심히 뭔가 또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. 베타 테스터 가입을 받을 것 같으니까 한번 꼭 밤을 새서 멋진 그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. 감사합니다. 공들파파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